네, 오늘은 완전 소화의 저자 류은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완전 소화의 저자 류은경입니다. 지금은 류은경 완전 해독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전에는 국립암센터 서울대 의학연구원에서 신약 개발팀에서 약을 개발하는 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류은경 완전 해독 연구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은 완전 소화 또 아침과의 습관 완전 면역이라는 책세 권을 쓴 이후에 계속 이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하고 또 이제 건강에 고민이 있는 분들 소화나 또 다이어트나 면역 건강 뭐암 예방 또뭐 초기 암 환자들 이런 분들의 식단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또 교육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좀더 어떤 고민을 갖고 오세요, 사람들이? 이제 완전 소화라는 책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읽으신 뒤에는 소화 불량으로 굉장히 힘든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시죠. 네. 이제 한국인들이 또 위나 소화기 건강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소화기 쪽에 고민 있는 분들, 소화가 안 되는 분들 연락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읽다 보면 또 면역력이나 또 다이어트, 아침 과의 습관에서는 이제 다이어트를 해도 요요 현상이 계속 오기도 하고 네. 또 다이어트가 굉장히 또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보니까 제가 배부르고 맛있는 다이어트를 할수 있어요라고 이제 썼다 보니까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 작가님이 책에서 이제 인위적인 약으로는 질병을 극복하기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네, 우리가 약을 먹어서 네. 건강해지면은 네. 너무나 더할 없이 좋은데 약을 먹어도 사실 그때의 증상만 잠깐 완화가 될 뿐이지 완전히 치료가 되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그러면 혈당은 떨어지지만 그렇다라고 다음날 또 계속 혈당이 떨어지진 않아요. 다음날에 또 혈당이 올라가면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올라가니까 또 혈당이 떨어지는 약을 계속 드셔야 되는 거죠. 뭐 고혈압도 마찬가지죠. 혈압이 올라가면 이제 약을 드시죠. 그리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을 처방을 받지만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매일매일 이렇게 약을 드셔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을 드신다고 해서 몸이 건강해져서 당뇨가 완치가 되고 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약을 먹어야만 하는 그냥 증상만 완화시킬 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질병을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이 안 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건데요. 네. 네, 인위적인 약으로는 잠깐의 증상만 완화가 되고, 뭐 항암제를 썼다고 해서 암이 다 사라지고 건강한 몸으로 뿅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약은 임시 방편이고 증상 완화제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근본적으로 건강할 수 있을까? 이 건강을 주제로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여러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우리 몸 전체에는 원래 병에 걸리기 어렵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고 병에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우리 몸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라는 걸 깨닫게 됐거든요. 질병 하면은 영어로 disease가 있고 네. 또 disorder라는 것도 있어요. disease는 dis와 is. is 편안함이 dis 깨졌다라는 뜻이고 네. disorder는 order 질서가 dis 깨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의 편안함이나 몸의 질서가 깨졌을 때 병이 왔기 때문에 결국 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질서를 바로잡아 놓고 마음을 편안하게 되돌려 놔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잘못 이해했다는 건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음식 하나를 먹어도 이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에너지를 내고 피와 살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음식이 영양인 줄 알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 독소로 작용한 이런 음식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고 그것을 먹는 행위가 몸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병원은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병원을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병원은 말 그대로 병이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병에 걸렸을 때 전문적인 수술이나 전문적인 지식, 뭐 여러 가지 치료법을 통해서 그 병을 낫게 해주는 노력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큰 병에 걸렸을 때 정말 증상이 어느 정도 심각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을 가잖아요. 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피로감이 매일 아침마다 남아있다거나 자꾸 살이 찌는 몸으로 바뀐다거나 뭐 편두통이 있다거나 뭐 설사나 변비가 반복된다거나 이런 일상적인 질환들이 있어요. 일상적인 이 질환들 저는 반건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반건강 상태에서 사람의 몸은 건강으로 다시 되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강으로 되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다루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병원은 조금 심각한 질병에 대해서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좀 늘 불편하게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우리 몸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을 통해서 또 제가 이런 부분은 또 강의하고 있고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네. 이제 현대의학은 전쟁의학에서 유래했다. 전쟁의학? 예. 네. 전쟁도 우리 2차 세계대전 때나 네. 이런 전쟁터에서 보면 사실 팔다리 부러지고 그쵸. 총알 박혀있고 네. 응급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응급상황에서는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 탁월한 정말 꼭 필요한 의학이죠. 그런데 우리 이제 이런 응급의학은 따로 이제 병원에서 응급실 있잖아요. 네. 응급실에서는 정말 이렇게 팔다리 부러지고 교통사고 나고 피 흘리고 있는 이런 상태의 환자들을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돌봐주고 계시고 저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겪고 있는 당뇨, 고혈압, 뭐 비만, 암 이런 질환들은 응급의학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오는 질병인 거죠. 이런 만성 질환에 대해서는 한두 번 약이나 주사 이런 걸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생활 실천을 통해서 네. 개인이 노력을 함으로써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임시 방편으로 도와줄 수는 있지만 완치라는 것은 우리 개인이 해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궁극적인 그 완치를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약보다는 우리의 그 작가님 쓰신 책도 완전 소화 네. 이런 완전 영양 이런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면역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제 나의 몸을 내가 건강관리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평소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또 어떻게 내 몸을 관리를 하고 또 내가 얼마나 음식을 잘 소화시키는지 또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상태는 우리 몸에 계속 독소가 쌓이거든요. 이 해독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 면역력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잠은 얼마나 잘 자는지 뭐 또 하루에 뭐 햇빛을 보면서 우리가 또 호흡이나 뭐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작가님 실제 그 상담 사례인가요 이게? 그 당수치가 4주 만에 50이 떨어졌다고. 네. 네. 사실 이50 이상도 떨어지는 사례도 사실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책을 쓰고 독자분들께서 직접 이 책대로 열심히 실천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되게 기쁜 소식을 이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기도 했는데요. 당 수치는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그 먹은 대가로 고스란히 내 몸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 뭐 그냥 뭐 액상 과당이 들어있는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당분일 수도 있고 또 정제된 탄수화물, 흰 쌀밥이나 흰 밀가루로 만든 밥, 빵, 면, 떡 이런 음식일 수도 있고 이런 음식들을 바꿔주는 거죠. 근데 이 음식들을 무조건 끊어 하면 사람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무조건 끊는 방식보다 이 음식을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 네.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 네. 아니, 뭐. 네. 근데 그거 다 빼면 먹을 게 있나요? 근데 보통 이래요. 진짜 그 구독자분들이 네. 이런 영상을 딱 올리면은 뭐 이런 전문가 나와서 뭐 말씀을 밥이나 뭐 빵이나 떡이나 면 먹지 말라고 하는데 네. 아, 그거 빼면 대체 먹을 게 뭐 있냐. 네, 근데 네.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눈에 많이 보이는 환경에 살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뭐 현실적으로는 밥, 빵, 면, 떡 이런 음식이 많이 있긴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을 볼 때 제가 주로 보는 음식들은 일단은 신선한 과일, 네. 그리고 신선한 야채, 그리고 뭐 호박이나 고구마, 뭐 감자 이런 구황작물, 옥수수, 그리고 해조류. 해조류도 뭐 미역, 다시마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뭐 해초, 토시나 뭐 꼬시래기나 다양한 해초들도 있고요. 또 버섯류. 그리고 이제 굳이 이제 밥을 먹겠다면 통곡식으로 먹는 형태가 좋죠.
그래서 이제 당 수치를 사실 250까지도 더 떨어뜨린 분도 있었는데, 그분에게 이제 그분이 드셨던 식사법은 일단 저당도 과일. 그러니까 사실 과일은 생각보다 쌀밥보다도 당 수치가 낮은데 대부분 분들이 이제 과일이 달콤하니까 과일은 단 거 해서 그쵸. 굉장히 네. 불안해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러면 불안하면 또 당이 오르니까요. 네. 당이 적은 과일을 드세요 하면 뭐 키위도 있고요. 수박도 있고 딸기도 있고 저당도 과일과 그리고 신선한 이제 야채 많이 드시면서 밥이 먹고 싶을 때는 일단은 통곡식으로 밥과 함께 충분한 해초와 버섯을 같이 드시도록 하죠. 조금은 귀찮을 수 있지만 요거 한 달만 해도 몸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뇨로 얼마나 그 나중에 고통을 겪어요. 혈관도 다 무너지고 나중에 이제 굉장히 심각한 질병들을 많이 초래하잖아요. 그래서 그보다는 일단 저는 제가 말씀드린 과일, 채소, 통곡식, 해조류, 버섯류 또 견과류까지 정말 배부르게 드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렇게 배부르게 드시고도 당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그 올바른 먹거리만 먹으면은 진짜 뭐 많이 먹어도 그런 뭐 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네, 그럼요. 이제 항상 기본은 저는 이제 자연의 질서를 강조하는데요. 기본은 자연 유래의 음식은 탈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기술이라는 걸 사용하고 또 공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공 처리를 하잖아요. 이 가공하면서 딱 이제 거친 껍질들을 그쵸. 다 깎아내고 부드러운 형태로 만들어 먹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질병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네, 자연 유래 음식은 배부르게 먹어도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약이라는 게 보통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네. 약이 이 병을 더 오히려 불러 일으킬 수 있나요? 네, 안타깝게도 약 때문에 또 다른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이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약을 이제 많이 처방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 약을 먹으면 이제 스타틴 계열의 약이라고 하는데 이 약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까 그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몸에서 이미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게 아니라 간이 콜레스테롤을 70%를 만들어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는 30%가 들어오고 간이 70%를 만드는데 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능력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약은 질서를 차단한다라는 이제 그런 차단하기 때문에 약효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간이 애초에 70%의 콜레스테롤을 만든다는 것은 쓸모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니겠죠. 간은 필요하니까 콜레스테롤을 만들겠죠. 그쵸.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은 원래 우리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이 세포막에 그리고 뇌세포에 너무너무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콜레스테롤 없으면 이 호르몬이 잘 안 만들어지고 또 뭐 비타민 D 합성도 안 되고 또 근육도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일부러 억지로 이 떨어뜨리기 위해서 간의 합성을 막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부작용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부작용으로 콜레스테롤 약이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한 이후에 또 다른 약이 엄청 많이 팔렸대요. 그 약이 바로 뭐냐면 네 바로 콜레스테롤이 이 혈관 생성에도 문제를 주기 때문에 이 뇌도 혈관 돼 있잖아요. 뇌혈관 관련된 치매 질환 그리고 이제 남성의 그 혈관의 기능에 문제를 일으켜서 이 비아그라 이 약이 엄청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은 만성적으로 먹을 경우에는 또 다른 약을 부를 수밖에 없는 부작용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약을 질병을 잡기 위해 먹었는데 그게 다른 것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또 다른 질병을 유발하고 그렇죠. 그 이상을 만드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질서와 조화를 깨뜨리는 거네요, 일종의. 네, 맞습니다. 네.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 또 나타나게 돼서 약의 부작용을 또 다른 약으로 막아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